맞죠? 그리고 이와 같이 배라는 명사와 속이라는 명사가 만났는데 뱃속하고 된소리가 났고 그러면 명사와 명사가 만났는데 울림소리 뒤에서 된소리가 나면 음운현상으로 무슨 현상? 사이소리 현상이므로 표기에 시옷을 표기한 거죠. 이제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이 된소리가 나는 사이소리 현상은 즉 시옷을 표기한 후에 디귿으로 발음을 해도 허용한다. 그래서 뱃속 둘 다 맞습니다. 뱃속 원칙은 첫 번째 거죠. 뱃속이라고 발음됐기 때문에 이제 시옷을 표기한 거고 시옷을 표기하고 나니까 디귿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합니다. 그래서 된소리가 나는 사이소리 표기의 발음은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중요한 거야. 특히 발음이 둘 이상 가능한 건 꼭 표시를 해두고 두 개 이상의 발음이 가능한 건 꼭 표시해두고 기억해야 돼. 뱃속 둘 다 가능합니다. 다른 단어를 가지고 물어도 마찬가지죠. 내과 그러면 내과가 원칙이지만 모두 된다고? 내과라고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 말이야. 이해돼? 촛불 어차피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거니까 촛불하고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촛불이라고 발음해도 허용한다 이 말이지.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발음을 허용하는 거 특별히 주의하자. 그리고 스님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선택지 하나하나, 마침표 하나하나까지 절대 기출 문제는 소홀히 하면 안 돼. 그냥 답만 맞히는 건 하나만한 공부야. 왜 이게 답이 되고 또 여기 설명된 거 이외에도 답이 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문제도 가급적 혼자 푸는 것보다 함께 푸는 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또한 문제반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또 연습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자꾸 문제를 스스로 풀어두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통해서 아 문제는 이렇게 꼼꼼하게 풀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우고 그리고 이제 12월, 11월 두 달간 또 문제방이 1월부터 할지 12월부터 할지 모르겠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에는 또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또 심화반에서 같이 문제를 풀고 스님은 심화반은 무조건 문제 풉니다. 문제 풀면서 설명하는 그런 구조예요. 왜냐면 국어 실력은 문제를 풀어야 키워져. 그러니까 이론적인 설명은 그냥 수업 시간에 스님 설명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자꾸만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 살을 붙여가면 돼요. 이해돼요? 많은 걸 알고 시험장 가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 아는 건 가볍게 대신 응용력